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웃긴 게 배그 같은 경우에는 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컨텐츠 소모가 안 일어나지? 나는 이미 질렸는데 왜 사람들은 안 질리지? 이게 내가 늘 항상 고민거리였거든? 아니 나는 질리는데 왜 저 사람들 안 질릴까? 컨텐츠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이 3타로는 반대로 아 나는 아직 할 만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벌써 끝났지? 컨텐츠가 벌써 다 끝났네 사람들은 이런 느낌? 불가능하다. 좀 속도가 달라 특이하게 아니 근데 방송 시간만 한 걸로도 쳐도 남들보다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제 공략한 시간 공략하느라 켜놓은 시간 빼도 한 250시간은 했을 텐데 천통하고 나면 현타 온다고? 그렇구나 나는 다른 팩션 궁금하던데 팩션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팩션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난 다른 팩션 궁금하던데 이거 원솔 신기하던데 뭐 이런 것처럼 원솔도 궁금하고 뭐각 팩션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공룡도 궁금해서 해봤잖아 이런 거 이렇게 찍혀 있고 회복이 붙고 노무가 붙고 회복 붙이자 불굴 이동거리 찍고 불굴 찍자. 승리 조건이 그냥 땅따먹기라서 현타 안올 수가 없다고? 문명처럼 다양한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또 3타로 뽕맛은 결국에는 전쟁에 있는데. 전쟁이 재미없으면 재미없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3타로 삼국지가 아니라 뭘 가져와도 3타로 시리즈는 다 재미가 없어지거든. 전쟁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면. 저게 이 농지를 그냥 파괴만 하고 갔어. 여기 선상만 시키고 왔어. 어이가 없네. 전쟁은 유의한 공약 따라 하니까 거의 백전백승 돼서. 실업자님 와요? 이거 뭐야? 왜 들어와? 근데 아예 틀린 말이 아니야. 아예 틀린 말이 아닌 게나 또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뭐딜그 뭐지? 그 버그 패치에 뭐가 있나? 모드에서 뭔가 영향을 주나? 왜 들어오지? 원래 한 번도 안 들어서거든? 과거에는? 모드를 쓴 다음부터 이래. 근데 내가 쓰는 게 전쟁에 버그 패, 불행한 버그 모드 희생자들이라고 뭐몇개 없는데. 깔끔한 마무리가 낫지 않겠... 붙잡아 둬봤자 우리 자원만 낭비다. 아, 이거 도망가는 거 개장나네.
아, 누가 또 늙어 죽었나 봐. 4레벨. 누구야? 이름이 보일락 말락. 어디가 이름이지? 애가 이름이구나. 오희. 오희가 죽었네. 비난 오희 둘 죽었네. 다들 하나씩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 둘씩 죽어가. 슬슬 통일할 때가 되나봐. 지금 땅이 95개가 안 되나? 한 58개 되네. 닭 멀었네. 내 치비언니 들어가세요. 58개 정도야. 이렇게 먹으면 59개. 우리의 청인은 축복받았도다. 그러면 진짜 땅 절반은 먹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땅을 한 절반은 먹어야 돼. 이만큼은 다 먹어야 돼. 여기 위에 부분을 이게 오나라 빼놓고 싹 다 먹어야 되는 수준이야. 이상을 추구하라. 어, 하나 더 있네.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게임을 떠나서 반란 역적들이 세상을 진다고? 백성들의 목숨. 반란 역적이라뇨. 어? 부패된 세상을 치유하는,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인데. 힘을 아껴두어라. 이분들이 2턴이면 풀충원이거든요. 전진한다.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구부러지되 부러지지 마라.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덮어. 승리를 향해 하나 되어 움직여라. 겨울 뭐 그래봤자 한 턴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나저나 이번에 되게 피곤한 게 뭐냐면 오나라는 여기 깊숙 있고 위나라도 여기 깊숙 있고 촉한도 깊숙이 있어서 다 들어가는데 오래 걸려. 개귀찮게 수도를 정해놔가지고 이거 위나라 뚫고 가는데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요것도 뚫고 가는데 이거 또 다 고속제 있어 피곤하게. 근데 어차피 땅이 많이 부족하니까 괜찮아요. 여기 있는 거 1턴, 2턴.
3턴, 4턴. 그냥 최대한 다 찍어버리자. 아래서부터.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막 급한 거 없는 거 같거든? 하나 되어 움직여라. 목표는 얘 지금 보급품 떨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소모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맞네? 병력 소모 피해 계속 입고 있네. 이 기세를 유지해라. 계속 도망가. 짱나게. 조화를 위해.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공격하라! 분노를 표출해라! 그래도 막 이렇게 뚫리는 게, 그러니까 뚫린다는 건 그냥 계속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게 금방 통일할 것 같기도 해요. 전투로! 그쵸? 공기를 들어라! 뭔가 약간 순탄하게 다 밀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 무난하게. 돈도 계속 쌓이고 있고 병력을 더 뽑을 수 있는데 장소가 없어. 이 황건적이 장소들이 다 늙어 죽어버리니까 되게 그게 피곤하네. 장수가 없는 게 피곤하네. 인진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으로만 안 되냐고. 대장으로만은 안 돼요. 무조건 한 명 이상의 장수 플러스 대장. 0퍼, 18퍼, 700원. 오, 파견 왜 이렇게 확 늘었지? 아, 파견 모드 때문에 그렇구나. 원래 5자리 해야 되는데 왜 7자리가 늘었지? 이런 건 필요 없는데. 500원, 400원, 500원, 600원. 오씨, 여기 왜 이렇게 부패 심해? 900원. 부패도가 심한 데가 따로 있는데 밑에. 900원. 여기가 좀 심한데. 에이, 모르겠다. 장소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군대를 만들 수 있는데 장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장소가 없어가지고 부대를 못 만들어. 안 그러면 다른 장소들 찢어야 돼. 분리시켜야 돼. 온화하게. 이거 좀 병사 좀 갈아야겠다. 일부러 황건적 생기게 하면 등용 가능. 그것도 저도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진 않고. 병력을 살짝 갈아야 되겠어요, 여기. 그냥 주기에는. 준비들 해라. 공질 때문에 파견 무한하신 거죠? 아니요. 그냥 계속 새로 보내는 거 귀찮아서 파견 무한한 건데. 계속 새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턴마다 돌아오잖아. 막 뭐 한 10턴마다 다시 데려와고 까먹고 있다가 어? 파견 풀렸네? 하면서 다시 놓고 와야 되잖아. 난 그냥 무한으로 넣어버리고 싶은 거지. 귀찮으니까. 이거는 약간 귀찮음의 영역이 되거든? 불화살이 있네. 천건 군병이나 좀 죽이자. 여기서는 죽은 군병. 공병계 전투 준비. 더 빨리 가라. 불로 다 태워버리네. 뭐 사실상 타워가 의미가 없잖아. 타워가 의미가 없어. 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타워가 다 타워가 사실상 없네. 와, 그리고 천군 군병 이렇게 안 죽은 거 싫어하냐? 그대로인데? 병력 줄어든 게? 우리 병사가 패주하다니! 끝난 것 같다. 좀 죽었나? 919명. 시프트로 다음 적 지정하는 거 몇 개까지 되냐고? 시프트로 다음 적을 지정한다고요? 그게 돼요? 탁구리는 잡초는 잘라 버려야지. 스타크래프트에서 하는 거잖아 그거. 위나라 세력이 고구려. 위나라 세력이 아군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놈의 고구려 진짜. 하루에 한번 이상을 얘기해야 되네.
지트라 잘한다 이 말이야. 그 장소 리스트 보고 오세요. 고구려는 게으러 죽일. 그게 고구려야. 고구려가 무슨 중국을 아주 그냥 통일하겠어? 날로 통일해? 날로 통일해. 고구려가 그렇게 실제로 세습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 땅이었을 텐데. 중국이 우리나라 땅이었을 텐데, 그랬으면. 이걸 막으러 가볼까? 이것도 약탈만 하고 나온 거야? 어, 이 자식 봐라. 개짱나게 구네. 분노를 표출해라. 평화를 위해 환영합니다, 주군.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준비해라. 내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별일 없나? 개짱나이 군에. 그리고 얘네는 병력 총목편 왜 입고 있어? 보호분 부족하다고? 우리는 파도를 지배한다. 전진한다. 분노를 토해라. 전장으로. 방어군이 있네. 지혜롭게 놈들을 쓸어버리라. 놈들의 지략을 압도했다. 죽으세요. 전쟁에 불행한 희생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 자, 이제 옥자의 도전자 유비는 끝났고요. 공도가 됐어요. 제가 이제 황제가 된 건가요? 천자지기 농민. 농업 식량 50%. 귀족. 상업 수입 50%. 지도자. 등급이. 결론은 다. 그나마 이게 낫나? 어? 쌀이 부족한가? 쌀이 부족하네. 제가 쌀을 자꾸 부셔버려서 그런가? 타겟이 부대 2등급. 유지비 마이너스 25%. 어, 유지비 깎아주는 거 좋은 것 같아. 오, 누구 영입되네? 누주보. 노물보가 아니라 누주보야? 유비 아직 많이 남았어요, 땅은. 유비 땅 아직 많이 남았어. 외부의 힘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 당장 쳐라! 병력을 물리고 후위를 병력을 물리고 지혜가 어? 우리를 이끈다. 둘 다 없어? 기백을 유지하라. 신속히 쳐라. 어? 장비 올라오네? 회복과 부활의 시기가 왔다. 원래 태세로! 여기서 매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 천하를 위해 공격! 준비해라. 노양란 씨 한 부대가 맡고 있네. 유무? 유운지 알고 깜짝 놀랐네. 이름이 유무야, 유무. 사원에 들어가 명상을 해야겠다. 힘을 아껴둬라. 아이나? 깨달음을 향해
병사 장수 이름 중에 시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접 공속 40%를 붙여서 공속을 줄일까? 짱짱 센 하이를 만들자. 아야, 공속 40% 올렸는데 3이 늘어난 거 싫어하냐? 아, 진짜 너무 극혐이다. 장수 중에 유우는 없냐고요? 세력 있잖아, 세력. 유우 세력. 느낌표 고구려를 해놔야 되나봐. 기본 태세로 승리를 향해 공격. 힘을 아껴둬라. 기도 놓치니. 쌀이 부족하다고? 방법이 있긴 하지. 이렇게 농지가 부서진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개혁에서 지금 여기다가 찍어놨는데 요거 연구하면 됩니다. 용맹한 패배 진다고? 아닌데? 이길 것 같은데? 아닌데? 이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기는데? 아닌데? 천군 군병. 구독상어 캉캉. 구독상어 캉캉. 그띠상어 캉캉. 응? 구독띠 그띠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대로 이동. 포병대 전투 준비. 모두 주목. 대기 중. 준비되었나? 아군 복병이 들켰다! 포병대! 기마병 주먹! 내가 됐다! 가서? 놈들을 쳐라! 여기서 주먹! 얘들 사기를 봐요. 72, 65, 35. 그러면 사기는 깎을 애가 없나? 없네? 까비. 준비들 해라! 조업해서 사기를 패자, 깎자. 그것도 방법이지. 조업해서 한 거는 수준이 고작 이 정도냐? 그렇게 떠들면서 힘을 낭비했다가는 곧 후회하게 될 거다. 매복했던 아군이 발각됐다. 이렇게 10포트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10포트 공격 안 될걸요? 이게 된다고? 안 돼.
안 되지 않나? 안 돼. 걘 약해 빠졌구나. 안 되지 않나? 닥치고 죽어라. 태가 갈 때? 분노를 보여줘라. 그래? 우리의 버시 공격당하고 있다. 준비. 뛰어 뛰어. 예. 가구를 찾아라. 준비해라. 아 개기차나 내려. 말해서 내려. 망설이지 마라. 준비. 대기 중. 준비 완료. 적장이 죽었다. 상대도 안 되는군. 공격. 얘 왜 갑자기 뛰쳐오는지 모르겠지만 분노했구나. 공격. 더 빠르게. 망설이지 마라. 기병대 주목. 기병대 전투 준비. 쳐라. 돌을 창전하라. 사격. 자비를 보이지 마라. 거기서만 서만 잊혀질 것이다.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쳐라. 준비해라. 주목. 모두 주목. 준비를 해라. 야, 거기서 봐. 때가 됐다.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전진 전진. 준비 준비. 아 놓쳤잖아. 도망가네. 빨리 타자. 빨리, 빨리. 준비. 때가 되었다. 대기 중. 준비해라. 공격. 승리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의원이랑 둘이 싸우겠구만. 김화병 녹는다고? 김화병 뭐 녹든가 말든가. 분노를 보여줘라. 김화병 준비하라. 공격. 빨리 가자. 죽여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자비를 보이지 마라. 전투로. 힐. 적들이 도망친다. 하. 준비를 해라. 준비! 전속 전진하라! 꿈물대지 마라! 더 빠르게! 공병대 전투 준비! 신속히 전진하라! 때가 됐다! 대기 중! 준비해라! 꿈물 준비하라! 이러니 의원이랑 싸우다가 일기토... 아 이거 도망 안 갔어? 일기토하다가 빨리빨리 자비를 보이지 마라. 의원이랑 일기토하다가 막 그 죽은 애들 있잖아. 아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빨리 가자. 저것도 가자. 의원이랑 일기토하다가 아씨 뭐지? 준비. 이게 이거 있었는데 왜 치지? 쟤는 왜 체력이 차지? 빠르게 가구를 찾아. 망설이지 마라. 모두 주목. 주목. 쳐라. 어서 움직여. 자비를 보이지 마라. 더 빨리 적들을 무너뜨려라. 근데 이제 거의 있으면 죽겠죠? 때가 됐다. 준비를 해라. 공격. 자 이제 천공군병 좀 없앱시다. 적장이 죽었다. 천공군병 니네 그렇게 싸움을 타래? 이 녀석들아. 전투로!
아주 그냥 무슨 떡볶이를 이렇게 많이 묻혀놨어. 이거 모드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드를 일단 받아놨는데. 거북진형 치화야? 아니 무슨 AI가 갑자기 발전한 것 같아. 모드 쓴다면서 안 쓰던 거북진형을 써. 원래 거북진형 안 썼었거든? 갑자기 거북진형 쓰네 얘들이. 어떤 모드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드를 쓴다면서 갑자기 거북진형을 써. 준비해라. 도망가냐? 야 사기도 많으면서 왜 도망가? 사기도 많으면서 왜 도망가지? 각오를 다져라. 대기 중 전투로. 말 여기 있네. 빨리 말 타러 가. 말 타러 가는 길 한 번 패고. 한 대만 패고. 공도 들겠네. 승리가 머지않았다. 모두 주목. 대기 중 준비를 해라. 각오를 다져라. 주목. 공격. 준비해라. 모두 주목. 싸우라. 이거 사기 한번 써주면 패줘야겠네. 마이너스 134. 이 정도면 패줘 정상 아니야? 전투로. 패줘야네. 끝났네. 판관적 할 때 되게 좋은 점 중에서 나 유닛 컨트롤을 굳이 신경을 딱히 안 써도 된다. 시프트해보라고? 어,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무슨 마크 같은 게 뜨긴 한다. 근데 이 마크인데? 이걸 잡은 다음에 여기 갔다가 일로 간다는 거잖아. 오 진짜네? 어 스타크래프트 그처럼 약간 쉬프트키로 다음 공격 대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요. 두 개 이상은 잘 안 된다고? 그렇구나. 황금쪽 할 때 좋은 점이 그냥 컨트롤 대충 해도 애들 갈아 병력이 갈려도 딱히 걱정이 안 돼. 왜냐? 풀 충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의를 거스를 순 없다. 충원이 빨라가지고 걱정이 안 돼. 오 장비 여기로 갔어? 여기가 아니라? 옹성찬이 모가지를 패러 가야겠구만. 어? 지가 내려오네? 그래 이거 왜 아슬아슬한 패배야 이게? 이해할 수가 없구만. 우리는 압제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하오. 그대와 함께 싸울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오. 그대와 싸울 수 있다면 오늘 승리하면 놈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맞아요. 오늘 승리하면 오늘의 전투로 우리는 아마 장현 기지에 병력이 없을 거예요. 늦게 퇴근하시네.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차 안 막히지 않을까? 방건적을 할 때는 장소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 활을 장전하라. 강을 가져라. 화살 장전. 오늘이야. 장현 멸망할 것 같아요.
사고를 다져라! 격투하라! 사비는 없다! 대기 중! 준비! 준비해라! 공격! 적을 공격하라! 준비! 주목하라! 뛰어! 뛰어! 빨리 움직여라! 가자!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쳐라! 적군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준비! 전투로! 죽여라! 분노를 보여줘라! 준비를 해라! 대기 중 준비해라! 돌격! 저런 주목! 반역의 대가로 이놈을 갈기갈기 찢어주마! 믿음이 반역이라면 나는 개의치 않는다! 주목! 각오를 다져라! 차비를 보이지 마라! 때가 됐다! 적을 무너뜨려라! 적군 병사들이 도망친다! 망설이지 마라! 죽여라! 쳐라! 적을 무너뜨려라! 준비해라! 돌격! 주목하라! 죽여라! 그 심장을 도려내주마! 떠들어대는 꼬라지가 그 주인만큼이나 딱하구나! 준비 완료! 자비를 보이지 마라! 자비를 보이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공격! 뛰어! 전투로! 쳐라! 준비! 싸워라! 전투 태세! 돌격! 적을 무너뜨려라! 준비! 해가 됐다! 공격! 죽어라! 그렇게 떠들면서 힘을 낭비했다간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죽여라! 적군 병사들이 도망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준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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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서둘러라! 어서 움직여! 더 빨리! 대기 중! 저런 주목! 전속 전진! 빨리 빨리! 아 잠깐만 통화하느라 준비해라! 아니 그나저나 얘는 왜 힐로 죽었다! 잠깐 의원이 왜 힐 없어요? 준비! 통화 사이에 보니까 힐이 없네? 의원님이? 아니 하이님 힐이 없으면 어떡해 힐은 줄 알고 열심히 싸웠더니 말은 또 어디다 버렸어 자비를 보이지 마라! 말은 또 어디다 놔두고 왜 이렇게 애들 정신을 못 차려 주목! 준비! 어서 움직여! 말 타시라고 공격! 근데 이거는 저한테 장수한테 쓰는 것 같은데 각오를 다져라! 아군이 도망친다! 각오를 다져라! 빨리 가자! 대기 중! 쳐라! 가자! 분노를 보여줘라! 대열을 갖춰라! 그럼 이 스킬은 왜 안 나가? 전투 태세! 싸워라! 더 빠르게! 준비해라! 더 빠르게!
때가 됐다. 말들 타시고. 전투 준비. 싸워라. 얘네들 어디까지 가는 거야? 화살이 바닥났다. 대기 중. 망설이지 마라. 준비해라. 전진! 전진! 골격! 골격! 아니 휘 감는 분은 왜 안 나가지? 난리 났다. 저런 주먹! 빨리 빨리! 넌 주먹! 안 나간 거 같은데 또? 각오를 다져라! 전투로! 아니 희대한데. 망설이지 마라! 화살핀가 무엇인가 좀 써보세요. 내가 됐다. 가자. 오, 쏘는 거 처음 본다. 빨리 가자. 더 빠르게. 준비해라. 내가 됐다. 오, 계속 쏘는 거야? 빨리. 주목하라. 적을 무너뜨려라. 대열을 갖춰라! 전투로! 전투로! 적들이 도망친다! 공격! 어딜 보고 어떻게 쓰세요? 자비를 보이지 마라! 어서 움직여! 쳐라! 너는 걸어서 왔니? 주목하라! 주목! 이럴 수가! 아군 장군이 전사했다! 동요하지 마라! 모두 주목! 아, 실이 없어가지고 당황스럽네. 준비! 대기 중! 적들을 무너뜨려라! 공격대 전투 준비! 주목! 발사! 내가 됐다! 망설이지 마라! 골격! 자비를 보이지 마라! 공격! 장수 죽었어?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준비해라! 준비! 하인은 힐이 없구나. 응? 아니 괜찮아, 부상이에요. 부상이에요, 부상. 준비! 죽여라! 근접피 기본. 범위피. 근데 회피 가보. 준비해라. 빨리 뛰어가. 답답하다. 주목. 쳐라. 준비. 골격. 주목. 승리가 코앞이다. 생각보다 공속 빠른가? 때가 됐다. 준비해라. 아닌가? 준비. 더 이 자식아. 싸워라. 분노를 보여줘라. 헤이. 자비를 보이지 어디가? 마라. 죽여라. 그렇지. 적장이 죽었다. 그러게. 생각보다 빠른 것 같기도 한데 공속이. 그 신 몇으로 나오는 게 사나 그 버그인가? 하늘이 우리의 무기를 인도한다. 열심히 도망가네. 부패를 거부하라. 전장으로 전진한다. 박살내라. 아니 이거 못 죽여? 아씨 진짜. 안 돼. 일로 갈까? 공격하라. 아니. 정을 위해.
미쳤나봐. 대의를 위해! 원래 태세로! 하늘이 우리의 천명을 축복한다! 신념을 지켜라! 여기 가서 보충하고 하나. 들어가면 끝. 힘을 비축해 두어라. 그리고 장비가 예상치 못한 루트로 왔어. 흔들리지 않으리라. 예상치 못한 루트로 장비가 왔는데 태세 변경! 기본 태세로 전진하라! 바람을! 내 방을 준비해라! 나의 조준은 정확하지. 신속하게 기습할 태세를 갖춰라. 됐고. 이곳의 백성은 적지만 천하를 구하기에는 충분하다. 이것도 전투 이미 끝난 것 같고. 치밀한 계획으로 쟁취한 승리다. 우리 계획에 딱 맞는 곳이다. 쌀이 마이너스가 되네. 딸이 마이너스가 돼. 언제나 기백을 잃지 마라. 5레벨로 하락시키고 위나라가 천재폭으로 했나봐요. 위나라 촉한 공국 세력을 조조 죽었나 보네. 하만 부상. 말씀드렸다시피 죽진 않아요. 그냥 부상. 이거 무제한 턴이야? 그렇구나. 황천 도래하고 천자지기는 무지한 탄이구나. 좋네요. 원래 태세로. 얘가 이거 못 찾아가. 힘을 아껴둬라! 승리를 향해! 목표는 확고하다! 지친 마음은 흐릿해지기 마련. 항상 유연하라! 여기 찾아왔네. 힘을 아껴두어라.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백성을 위해. 좀 더 앞으로. 외부의 힘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 뺏어주고. 놈들의 지략을 압도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군. 거대한 나무도. 이제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다. 근데 조빈가? 얘? 언제나 정직하라. 나아간다. 꼭 대화를 해야겠는가? 조비. 그렇네요.
파친. 와, 촉한 공국 아직도 보류래. 정신은 못 차렸나 봐. 태양의 열기가. 촉한 공국이 아직도 보류래. 공손차에 들어왔구나. 용맹한 패배. 장수가 다섯, 여섯이나 되네. 장소가 많아서 피곤하겠다. 어떻게 한번 해야 돼? 짐과 천하가 너를 오나라가 선전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다 선전포고네. 지금 다 북쪽에 있어가지고 오나라랑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사실상 유비랑 화친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유비랑 화친을 맺어야 돼. 너무 전쟁 넓어졌어. 언제나 위를 향하라. 진격한다. 분노를 표출해라. 뿌리부터 하늘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들의 뜻이다. 지금 올라오면 그걸 막을 게 없어. 천하를 위해 할 수 없다. 이동한다. 부패를 근절하라. 백성들을 섬겨라. 분노를 토해라. 언제나 진실하라. 아슬아슬한 패배라고? 다음 턴에 들어가자 그럼. 언제나 정직하라. 다음 턴에 들어가자. 거부하겠다. 모두 불러 모아라. 오늘부터 일일 좋은 계획이 있다. 헬로 감사합니다. 노양란 이게 마지막이구나. 노양란이 왜 멸망을 안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모두 계획된 행동이다. 지혜를 표출하라.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처형을 해야 전쟁에 끝나려나 봐. 불행한 희생자들이라고 충동을 받아들여라. 처형을 해야 끝나나 봐. 평화를 위해. 아직도 땅에 있어?